오늘은 서영교 윤영덕 윤재갑 백혜련 소병철 민영배 신정훈 서영석 내일은 강민정 황운하 이수진 비례 이원택 김주영 환노희 의원들 장소 넓혀야 되나? 오늘 여기 이름을 안 쓰셨네요. 내일 오늘은 양경수 이수진을 시키겠어. 없어. 이게 저기 다 올린 거잖아. 내 거를 좀 잘 알려주세요. 네. 점점 더 힘들어서 네. 눈 맞추고 얘기 듣는 거 좀. 반복된 에너지 소비가 된다. 화목, 나는 화목이었는데 먼저 올리세요. 안 먹을 것 같아. 올렸었는데 한 번 부사에서 붙여놨어. 어디 말까지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기가 있는데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당직 대표로 여기 안 써서 몰랐어. 당직 대표로 한준호 저희 명단 따냈어요. 네. 대변인 대표로 한민수 대변인. 계속 있어요. 네. 방송이 잘 나와서 잘한다고 소문이 잦아요. 의원님이 계속 이거 당직, 그러니까 공조단식 명단 관리하신 거죠? 아, 관리는 우리 권장보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그리고 이게 안,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거기 좀 관리를 좀 잘해야 한다고 잘 정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이상한 모양이야. 비서실에서 혹시 올려놓을까 하고 우리 김상희 의원님이 오늘 아까 오셔서 나도 릴레이 단식 동참 할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 때문에 그런가? 아 제가 변호사 할 때 대표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원에서 판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성남에서 구속된 사람이 이제 항소를 해서 수원 법원에 왔고요. 그 변호인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검찰에서 이재명 시장님한테 뭐 돈 준 거 있으면 부르라고 그거 불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 제가 뭐 돈 준 거 아는 게 없고 돈 주는 것도 없는데 괴로워 죽겠다. 근데 검찰에 그러면 그 주변에 준 거라도 얘기를 해라. 언제 그랬어요? 그게 제 기억에 2012년도쯤이었는데요. 시장 때? 예. 시장님 하실 때.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도 수원지검, 또 성남지검, 성남지청, 그 다음에 경기경찰청까지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당시 시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 털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12년에 예. 많이 털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피고인이 예 정말 자기 괴롭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기 뭐야 집행으로 나가긴 했습니다. 있었으면 불었겠지. 예, 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 자기 괴로워 죽겠다. 뭐 하는 분이었어? 건축업 쪽 하는 건축사 쪽 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남욱이랑 그 누구죠? 정영화 녹취록이 최근에 한 1, 2년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기 두 사람 녹취록을 보면
남욱이가 저기 어디 청와대에서 박근혜 그때 대통령 때였나요? 아무튼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이재명 잡으라고 지시가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다 하면서 남욱이랑 정영이 하기 막 대화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조심하라고. 제가 기억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은 그렇게 그 검찰이랑 경찰이 그때부터 대표님 어쨌건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하고 내사하고 그럴 때라 대표님도 잘 알고 계셨고 그쪽도 알고 있었지. 예, 또 그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신변을 깨끗이 하라 뭐 이런 말씀을 그 공무원들한테 하셨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그 저희는 절대로 그런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뭐 100% 저는 신뢰를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뭐 직권남용이니 뭐 제3자 내분 이상한 걸로 자꾸 엮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하도 많이 강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터는데도 공무원들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 공무원들이 완전히 지금 막 심하게 10번씩 걸렸다는 거예요. 이권사업 관련해서 이전된 사람뿐만 아니고 뭐 관련해 뭐 물품 들어간 사람도 꽤 가조사를 했다. 이번에 경기도청은 20여일 동안 23일간 검찰이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6만 8천 가지의 파일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들만 해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조사 불러간 사람 한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면 좋을 게 참고인은 사실은 검찰에 불려가서 의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그냥 글자 그대로 참고인인데 협조해 주는 거죠. 협조해 주는 건데 1년에 우리 국민이 143만 명 검찰이 부른 사람입니다. 143만 명. 예. 이렇게 부르면 킥스라고 하는 그 서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1년에 143만 명이 물론 그 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거고요. 가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참고인한테 사실은 이제 여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국민이 자기 시간 그런 거에 다 희생하면서 수사기관을 위해서 진술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참고인 여비로 책정된 금액은 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 143만 명을 7억 5천만 명 이렇게 해서 나누면 한 사람당 500원 꼴입니다. 500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죠. 검찰에 가서 예, 수사에 협조하는데도 검찰은 여비조차 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이 현실이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예, 예. 그 국민들이 모르시니까 또 검찰이 무서우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검찰이 협조를 해야 뭔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까 검찰이 저를 털어라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남욱 정영학이가 우병우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2014년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그 기록본이 그렇거든요. 재선되고 난 다음에 2014년 하반기죠. 하반기 때 이재명 또 그때 털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제일 2014년 말이면 아마도 상당히 공기업 6개 이전됩니다.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건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서 백현동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중에 하나네. 내가 버티니까 조절하게 된 거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거든요. 3월달 백현 식품연구원을 톡 집어가지고 도시계획실을 해제해라. 용도변경해서 팔아라. 대통령 지시 회의에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회의가 세 번 있었다고. 우리가 확인한 건 두 번이고. 제가 봉지욱한 때 이렇게 나온 건 세 번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정부회의가 세 번. 정부회의라고 했대요.
그건 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네, 많이 많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아마 저 손 봐줘라 이래 된 것 같고. 2012년은 뭐였냐면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임태희라는 분이 분당 사람이잖아요. 네. 이 양반이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이재명 시장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때 한국경제신문에 맡은 건데 나중에 청와대 국무총리 심행안부 경기도 뭐 어디 어디 여기가 합동 조사를 몇 달을 해가지고 나요. 취임 초기였으니까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꼰수가 없는데 네. 주민소환 운동을 통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보고를 이명박한테 직접 했다는 거예요. 40쪽짜리 보고서는. 그리고 실제 성남에서 퇴진 운동이 시작됐어요. 관제 시작. 그날 그때 꽃을 쳤죠. 사람들이 막, 이거 심각하다. 저쪽하고 뭐, 타협을 해야 된다. 막 그러길래 내가. 시장선 뭐 투표율도 40% 넘기기 어려운데. 네. 불신임 투표에 33% 불가능하다, 이거.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 불신임 운동 안 되고, 그지 무지 돼버렸고. 갑자기 경찰서, 그 다음 경찰서들이 성남에 등대 3개 있거든. 네. 뭐 온갖 피하는 걸 막 다 수사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강행적으로 예. 오던 거를. 아니, 3개서가 다 하고 있어. 그게 2012년쯤이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어항 속에 있다. 네, 그렇죠. 2012년.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눈에 띄는 건 경찰이에요. 예. 경찰 3개 경찰서가, 뭐, 대도 않는 벌벌 다 줬어. 네. 그건 요란하잖아. 예, 예. 막, 누구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2012년이었는데, 결국은 2013년에 경기동구요. 그 사건. 하면서 저를 거기다 엮어달라고. 예, 예. 근데 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한참 하다가, 얼마 전에도 그거 한다고, 다시 한다고 또 저쪽에 있잖아요. 그거 한참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형님 사건도 말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취임한 직후부터 계속 이게 수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2010년도에 처음 취임하시고 2012년도 무렵부터 10년 말부터 수사해서 10년 말부터 털 들어서 11년에 시민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했고 2012년 정도부터 그 말씀하신 그런 걸 하면 경찰에 나와서 막 하다가 2013년에는 그만 얘기하시죠. 네, 네, 네. 힘드시네요. 힘드시네요. 이런 건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2013년에는 경기동구연합, 나눔 환경, 그거 가지고 한번 하다가 2013년 말에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내 논문 표절. 2013년 말에 국정원. 국정원이 와서 그 논문을 받아갔어요. 경원대학교에 와서 마찬가지 받아갖고 그 내용도 다 나와 준 부총장이 뭐라 뭐라 했는지가 다 있어. 근데 뭐 그것도 무혐의 되나? 그 2014년 내내 선거가 있어. 대구 납니까? 무명무가 이번에 박근혜 쪽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죽여라 이러고 네. 이명박을 이어서 박근혜. 그때 아마 세월호
그 직후에 세월호 때문에 눈 많이 받았죠. 예, 예. 사고. 네. 그래서 여론 분위기를 돌리려고 시청에다 내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세월호 아, 추모 공간을 추모 공간. 예. 침몰하는 게 뭐.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상. 제가 오마이뉴스를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님을 대표님 하기 전에 대선 때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 박근혜 때 그 어목할 때 같이 한 깃발을 탁 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언제나 맨 처음 시작할 때 맨 앞에 깃발을 들고 오고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그 탄핵하는 과정이나 이 과정 속에서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그랬죠, 박정. 네, 박정. 네. 그때 이름을 얘기하면 뭐, 실제 분들 이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정호 박정호 열심히 했어. 거기서 계속 그 촬영을 하고 처음부터 거기다 판을 깔아놓고 했기 때문에 항상 본 사람이 그랬다. 그리고 성남시 관공서에는 새마을기 대신에 세월호기 차가 새마을을 다 양해하고 탄압의 역사가 길고도 기네요. 네, 그럼요. 길고도 길어. 갑자기 말 미워서 10년이 훨씬 넘게. 근데 우병우한테는 한 번 1년 동안 당했는데 우병우는 선거법을 선거 다음 날 압수수색을 한 사무실에. 그래서 그 조사 방식이 한 지역을 100명을 다 조사를 해버렸대요,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쭉 떼밭이 돼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딴 건 아무도 하고. 그래서 계속 별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힘들게. 이게 무섭천지야. 아까 대표님 CBS 당장 몇 점 따가지고 비가 오고 가. 그 사람이 CBS였구나. 김현정 뉴스를 아시겠군요. 김현정 씨 치고 나한테 보험병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맑은 보험병이니까 따뜻한 물이 들었지 뭐가 들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다 보이게 해야 된다는 눈을 안 보여. 투명한 거 갖고 있어. 물 취해서 여기 있습니까? 와 진짜 이거 목이 약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것들이 얼마나 지적하냐면 예결이 질의하는데 황제 단식이다 보다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 정말. 그만 놔줘. 뭐 할지 싸우고 기가 막히는 하는 짓들이야. 이 사람들 이거 없는 것도 지어내는데. 그게 할 짓이나 할 말이야. 대파 싸움. 어? 저지가 됐어? 적지. 소고기 바닥도 됐어? 저지. 진짜 더티 전쟁이 됐어. 더티 전쟁. 아니 할 말 안 할 말 좀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또 이재명 대표가 두렵기 때문에 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예요. 자기는 윤석열도 두렵지만 이재명도 두렵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울 거야. 뭐 수만 장인데 뭐가 무섭겠어. 무서우니까 더 저 바람을 하는 거. 내일은 영화 보는 날. 원래 야외에다 한다더니 이렇게 무대 설치비가 많이 들어. 맞아. 근데 촛불 집회 그 열기가 제가 매일 나왔었는데 갈수록 굉장히 대단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사람도 훨씬 더 여기? 많아요. 네, 여기만 하고 저는 조만간 저 잔디밭까지 꽉 찰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하고 이렇게 영상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영화제를 잘 해봐서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부천의 판타스틱 네, 영화제 분위기가 점점 세지고 집회할 때는 번개도 치고 그랬는데 아, 치더라고요. 예. 하, 하늘이여 도와주셨어. 그런데 친구께서 하늘이여 도와주셨어 했더니 번개가 그냥 촥 치던데 예, 아니 고정까지는 타이밍이 그림 뒤에 빛만 났는데 예. 하늘이여 도와주셨어 한테 진짜 번개가 촥 예. 치더라고. 마치 응답하는 것처럼 오늘 번개가 되게 많이 쳤거든요. 예. 많이 근데 그래서 우리 동네 비가 많이 오고 그게 이제 그 서울의 강북 쪽이었나 봐요. 아, 그 비가 국지, 많이 왔대요. 예, 국지선 우리 쪽에 한 시간 그래서 좀 문제는 없었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긴 하던데 옛날에 우병우가 있고 박근혜가 있고 그럴 때 특별감찰관을 올렸잖아요. 이석수.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개특위 하면서 그걸 하나 따낸 거예요. 따내서 특별감찰관을 누구로 올릴 거냐. 근데 우리는 그때 야당이고 저쪽이 여당인데 우리가 이제 좀 센 사람들을 했지 저쪽이 안 받는 거지. 안 받는데 저쪽에 김재원 의원이 가지고 온 두 명의 명단 중에 하나가 이석수 하나가 차기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해야 된다. 강력히 하다가 그러면 이석수로 가자. 저쪽이 추천했으니까. 그래서 이석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그 사람이 우병우와 최순실의 움직임들을 찾아내야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 원내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데 저도 추천인이었고 김재원 의원도 추천인이었고 댓글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집중해서 보면 조금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안타깝네요. 왜 우리에게 막 이런 시련이냐. 잘 모르시네. 반드시 탄핵이라는 댓글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읽었죠. 아이디를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아, 정달새님, 예. 오늘 어떻게 잘 보이세요? 아줌마가 속상하네요. 박영신님이 여기. 잘 읽으시네. 난 보이긴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빨리 올라가셔서. 대표님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리수 읽어드리니까 더 많이 댓글 달리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소통이 예, 지금은 안 읽혀집니다. 많이 다시니까 이게 더 빨리 올라가서 예. 이름이라도 불러보세요. 서영교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 살려주세요. 서영교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라고. 한진호 의원님 한번 보여줘. 한진호 아, 얼굴 의원님 한번 보여달래요. 일로 와. 빨리 오세요. 안녕. 한진호 의원님 한번 보여달래요. 한진호 의원 나오면 저기 예. 시청자가 몇 명으로 더 나고. 들어야 될 텐데. 잘생긴 한진호. 안으면 망신이지 뭐. 잘생긴 한진호가 나타나. 실시간 배로 늘어야 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배. 자,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진호 의원님 한진호 보여주세요. 네 여기 한진호 의원님 등장했습니다. 얘가 약간 지연이 있어요. 10초 정도 아 그리고 아직도 서영교 의원님 계시네요. 그리더라고요. 되게 이제 아. 델리
예, 예. 저희 갔다가,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준호 형 왔다고 특별히 댓글 많이 쓰지 마십시오.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한준호 형님 사랑합니다. 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더 목소리를 이제 들려줘야지. 아, 처음에 저거 준비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요즘 아무튼 한준호 의원님 미남 와 한준호다. 아, 이거 화올로 가네. 예, 예, 멋지다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고맙다. 너무 잊지 마세요. 여기 소년대 측은 얼굴색 계속 변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저도 많았어요. 되도록이면 전 대표님한테 그 말 거는 걸 안 하려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네. 이렇게 얘기해도 접속자가 더 늘었어요? 확실히? 네, 전 그걸 안 되고 있어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아유,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여기서 저기 여의도 방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 앞이 이제 국민은행. 저기가 이제 이동관이 임명이 됐을 때 미디어법이 처리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 노조가 첫 번째 파업 2007년 12월에 할 때 저기서 제가 마이크를 제일 처음 잡았었거든요. 한겨울에 마이크를 잡으면은 마이크가 쇠라 손이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요. 잘 달라붙지. 네. 너무 차가워가지고. 근데 마이크를 잡는 손에 장갑을 낄 수가 없으니까 2007년, 8년 그리고 9년 12년 이렇게 계속 파악을 했었는데 저는 이동관이 다시 나타난 거고 정말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정말 그러게 정말 그 퇴행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얼마 전에 그 이용마 기자 그 기일 아니었습니까? 이용마 기자가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네 MBC 선배이고 초등학교 선배신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복수가 차서 배는 이제 푹하고 발도 이제 형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어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얼굴은 그냥 다 말해요. 네, 얼굴 이제 알아보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 아들이 그때 참 어렸었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그 병간호를 하시다가 저 일산 사세요. 대화동 쪽 사시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이? 아니요 그 이용마 기자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았다. 아 기자, 이용마가?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될 때 못 말린 게 지금 다 한이라고 내가 아들이 기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말렸어야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저는 지금도 2017년 이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이용마 기자가 이렇게 사원증을 다시 걸고 복귀를 해서 회사에 이렇게 팩을 찍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다 이제 도열해서 서서 마중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제 국정원을 이용한 그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검찰과 또 이제 일부 또 국정과 경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다 등장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10년 당해본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고요. 지금 MBC의 그 노조 위원장이 제 동기예요. 얼마 전까지 국회를 출입하던 친구인데 주말에 이제 그 고양시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출전하느라고 나갔는데 갔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 애들 데리고 이 친구도 이제 배드민턴 대회 출전한다고 와 있는데 느낌이 어때? 그랬더니 똑같이 형 저도 꿈꾸는 것 같아요. MBC가 아주 지금 다들 눈치 보느라고 예전 같은 힘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영화 저지 대책단이 있는데 그게 조금 움직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언론 대응 특위가 좀 움직였고 민영화 저지 이름을 걸고 네. 지금 좀 시작해야 될 때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파주에 살고 있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계셨는데, 뭐 아침에 갑자기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끌려갈 때 거의 집에서 그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옷 겨우겨우 이제 입고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세계는 지금 어디로 했던 김미화 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 많이 하던 분들을 쫓아낼 때 과정들이 사장을 재임명해서 사장들이 직접 되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김미화 씨한테 다른 프로도 많은데 다른 프로로 가시라. 그리고 PD수첩을 진행했었던 그 이름 기억이 안 나요? MB 사장하셨던 그 최승호. 네, 최승호 선배한테도 어디 좋은데 보직 줘서 보낼 테니까 가 있어라. 이제 이런 그나마 회유라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회유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단박에 잘라내고 고소고발하고 했다가 해고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용마 기자 같은 케이스가 아주 다소 출연할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러지 않게 해야죠. 오늘 촛불집회 가죠. 언론 탄압과 관련된 거라 좀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방송자 언론 탄압. 네. 나라 꼬리. 거꾸로 가도 정도 뽑아야지. 엠비정부 처음 출연했을 때 다들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진 않겠지라고 했던 그 국민들 생각의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저희가 촛불 들고 광화문에 쫙 섰는데, 전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의원님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들 다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저희 같은 행정관들 이제 회의 안 들어가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면은 김신조 일당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갔던 거 산자락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 관저 그 위쪽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직선 거리인데 마이크 소리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촛불 그 집회를 할 때 했던 얘기가 다 들렸다. 이 얘기를 그때는 그냥 아침 뉴스를 들었다는 거. 네네. 저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소리가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데 이 소리마저도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동에서는 안 들리는데 그 딱 관저쯤 가면 그게 너무 잘 들립니다. 촛불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군 많이 잡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볼 때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용산도 들리지 않나? 그 앞이 대규모 인파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몰려들어서 또 사람들이 막 구호 외쳐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죠. 근데 걔는 그 시간에 퇴근했겠어. 출근부터 잘했어. 오늘 광고 좀 많이 왔어. 우리 한주로 오니까 이게 원래 9000대에서 만대로 올라왔어. 아유. 진짜요? 여기 하면 전통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시네. 아까 만대였는데. 너무 띄워주신 버릇이 나빠집니다. 만대에서 만대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 제가 작년에 10월 국감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준비를 할 때 전주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좀 무서웠어요. 두 달 반을 저희 방에서 조사를 하고 저한테 첫 보고를 한 9월 무렵쯤 첫 보고 요맘때쯤이죠. 1년 전에 첫 보고를 했는데 방에서 보좌진들이 정말 한 7대 3으로 갈렸어요. 이걸 하자 하지 말자.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방을 들어가는데 준비했던 보좌진 얼굴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10월 6일 당일날 아침에 결정을 하고 이걸 질의를 하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놓고 나서도 저희가 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할 때 이상하게 기사가 한 두어 개 나오다가 그치더라고요. 많이 안 알려졌어. 맞아요. 그리고 물론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사가 포털에 잠깐 올라왔던 일이고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해명 자료를 정말 빠르게 냈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는 거기는 선산이다. 두 번째는 형질 변경 같은 것들은 그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근데 그게 신호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전부 다 기사가 이제 더 나오지 않고 취재도 없고. 그리고 다음날 제가 그쪽에 난 부채도로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내줄 수 있냐. 부채도로라는 게 고속도로를 뚫면 이제 그 마을이 단절될 수 있잖아요. 단절된 그 마을 같은 것들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 길을 내주는 거예요. 부채도로라고 하는데. 부채도로를 그 내자라고 했던 게 김총식 씨라고 가족도 아니지만은 어떤 관계자가 내달라. 그것도 창고 쪽에 내달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네 그 선산 그 땅이 가파르지 않고 주변 경관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 창고 짓고 집 짓고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양평군에 신청서를 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창고에서 또 170m를 더 지나서 그게 저희가 비용으로 산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한 3천여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들여서 부채도를 더 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땅은 선산도 아니고 부채도로 끝자락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진짜 선산이 있었고 그러면 그 부채도를 170m 더 뺄 때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빼준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거기야말로 정말 이 토착 길이가 쫙 깔린 건물이 네네. 곳곳에 땅을 다 끌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에 이제 딱 길 갖다 연결하면 네. 쫙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확하게는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이미 변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친인척으로 돼 있는 분들 한 세 분 이름으로 진짜 선산 쪽에 있는 땅이 또 새로이 발견된 거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가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노선을 바꾼 거다 이런 이제 답도 하고 하나하나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KBS 저녁 9시 50분에 이쪽으로 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할 역할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KBS 뉴스 9시 뉴스 보고 나서 생방송을 계속 봤잖아요. 1.1만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나의 하이트였어.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좁지. 맨날 거기 앉으시니까 몸이 좀 커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짧지 마십시오. 산민수 모델은 우리나라가 저기 가서 좀 이렇게 그동안 잠깐 여러분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던 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교사 대응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네. 오늘 완전히 준비 안 했다고 어제 얘기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깐 더 만나가지고 사실 재밌는 사실 봤어. 깊어요. 긴 사람 봤어. 좋았지. 저도 끄지. 라이브만 라이브 빠지고 대표님 아니 댓글이 다 올라오면 방송 여기까지 하자고 그래 우리도 빠져 대표님만 좋겠지다가 하는 게 좋아 우리가 있으면 아, 지속 안 할 수가 예, 없어 잠깐 뭐 저기 여의도 야경 구경하시면서 잠깐 안 되겠습니다 이제 빠져 의원님도 이제 손도 차려야겠다 복권은 다 발휘해 이제 진짜 들어가세요? 네, 잠깐만 가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을게요. 일부러 오늘 별로 없어. 뭐든지. 그래도 우리가 있으면 이제 또 피곤하시네. 신경 쓰셔야 돼요. 외로운데? 좀 외로움도 느껴보세요. 그러면 외로우시니까 옆에 한 남자가 매뉴얼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어. 조금 매뉴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천주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이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 의원들이 안내할 때. 아, 매뉴얼이 있습니다. 앉아라. 그래서 숙제하시는데 아니 근데 조금 더 진행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매일 하자
그다음에 대변인 쪽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아, 코스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오늘 배운 매뉴얼 중에 하나 100개씩 진짜하게 구해줘. 그리고 있어? 응. 저기 사람들 한 시간 뒤에 맞춰놓고 쉬세요. 아니 어떻게 나 자다가 이렇게 후퇴를 해버려. 뭐든 공포적으로 두려움 쪽으로 밀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상상을 쓰는 게 벌어졌죠. 벌어진 것 같죠. 이거 세운 거니까 애들이 아예 2년부터 직전에 내가 잠깐 할것 같아서 한가위 하려고 아무래도 얘도 판단을 주면 이게 그냥 한 것 같으니까 판단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보수기를 집어 넣는 것도? 보수는 투표 많이 할 거다. 진보는 투표 안 할 거다. 지금 정치 혐오를 심으려고. 이제 살살 얘기 다 들어가요? 아, 그래. 당연하지. 여기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민영배 의원이 마이크에 들리지 말라고 살살 얘기한 거 다 들리죠? 들렸다 1번, 안 들린다 2번. 투표가 안 되는데요? 아니 왜냐 이게 너무 길어 지연이. 아, 한참 있어. 한참 있어. 일이 많이 들렸다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밤에 있는 건데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 성능이 진짜 왜 너무 좋아요. 아니 뭐 이런 거 뭐 손에 담 거야. 아, 뭐 이런 거 안 담아요. 다 들려도 되죠? 네. 1위 합도적으로 봤는데. 1위 뭐예요? 네, 나한테 몰래 얘기한다고 살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다 들린다. 아, 네. 1은 들린다, 2는 잘 안 들린다. 8일날 마지막 대정부 금요일이? 금요일이요. 금요일이 5일이니까 5, 6, 7, 8일 마지막. 8일 마지막 대정부 금요일이. 21대 정기국회 대정부 금요일이 끝나면
질문하면 뭐예요? 정말 총리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빠져도 빠져 달려들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항상 해보자고. 국회의원은 풍계라고 있던데? 네, 거기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정권. 극우 유튜브 정권.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한 손에는 수사, 한 손에는 예산, 그 두 가지를 갖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그러고 있는. 아니, 씨. 세상에 R&D 예산을 그렇게 깎고, 그거를 무슨, 그 반변단체에서 올리는. 자유총연맹에다가 그러니까, 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자유총연맹 예산 깎아야죠. 예, 깎아야 운동하겠다고 지금 나옵니다. 예, 그거 유튜버 뭐 별동댄가 뭐 500명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 사람을 안 계속 국민 여론을 호도시키려고 그 예산은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결위에서 그건 반드시 짚어야 되겠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결위 R&D 예산을 좀 봤더니 어느 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사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이 예산 깎은 적이 없죠. 일본도 미국도 이게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게 하여튼 기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이 기술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들 사업에서는 일괄적으로 30% 깎아라.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근거가 뭐냐 내가 보라 못 내놔. 없어. 그냥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야. 거기다가 그 입법 카르텔이란 말을 거기다 그냥 적용을 사실 우리나라 관련체제가 그런 거 허약한 거야. 네. 그렇다면 말 한마디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야.